나 미쳤네. 왜 이런 순간 넣으면 너 잘려. 죽을라고 이 쌍나무 진짜. 10초도 미쳐서 나왔고 정말로 저희에게 사업체금을 안돼 나이 다술과 이렇게 들어. 저는 반갑습니다. 서민의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겠습니다. 뉴스 리뷰의 출발이었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또 어떤 우라통 터지는 기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자, 2020년도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입니다. 자,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받다 한 남성 면봉이 콧구멍 입구에 딱 들어간. 제가 면봉을 정말 한 2mm? 네네. 2mm 더 안 집어넣었거든요? 네네. 그때 갑자기 아이씨 나 미쳤네 왜 이러면서 내가 부스럽게 안 아프게 하라고 말했어 했어요 이러면서 내가 미련 한번 넣으면 너 잘려. 아니 지가 코로나 검사 받으러 와가지고 코 잠깐 건드렸다고 그 가지고 지로라고. 저 미친놈 아닙니까 저거? 아 저런 또라이 저런 놈들은 코에 2mm가 아니고 똥구멍이 2m를 참아내야 돼 개새끼 저거 씨. 똥꼬에다가 면봉이 아니고 똥꼬에다가 철봉을 박아야 돼. 어? 코에 2mm짜리 면봉이 아니 똥구멍에다가 2m짜리 철봉을 쳐박아야 돼. 공구리 철봉을 쳐박고 공구리를 쳐야 돼. 싸지도 못하게 개새끼들 저거. 야 그리고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잘려? 아까 말했지만 2m짜리 철봉으로 어? 콧구멍 말고 똥구멍 꽂아놓고 어? 넌 이 앞에 걸 잘라야 돼 개새끼 저것이. 어? 아주 거세게 거세해야 돼. 아 열받네 진짜로. 저거 왜 때려? 그때 주먹으로 그 아크릴판을 깨려고 수도 없이 계속 그걸 막 내려치는 거예요. 이게 스와트 스페이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네. 장갑 음압을 걸어놔가지고 네네. 그 안에 의료진들이 보호복을 안 입고 있... 다 보호를 안 하고서 국제 지체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때 의료진이 한 10명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지가 쳐받으러 와가지고 뭐하는 짓거리야 저게? 아니 본인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아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로. 진짜 투명 아크릴판을 깼다고 그러는데 네 대각통 판을 깨고 싶다. 아 이거 뚜껑 열려 봐봐. 아 열받아 시부래. 야이씨 보건소장 데리고 와 이러면서 보건소장 두드려야 하나 이러면서 보건소장 데리고 와 내가 걔한테 말하면 너 잘려 이씨 뭐 이씨나 이러면서 네네. 확진자 밀접 접촉자였던 남성은 난동 끝에 검사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출동한 경찰관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아니 약간 그 영화 매니아인가? 야야야 네가 보건소장 어디 가서 어? 너가 보건소장! 저 강남구 살지! 내가 너가 보건소장이라!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랬어요 개피! 뭐 이런 느낌인가? 아니 저 보건소장이랑 뭔 상관이요? 이거 어떻게 새겨야 돼 이거? 그리고 지금 본인 때문에 경찰 와가지고 경찰분들 그 바쁘신데 와가지고 다른 사건 가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바에 지 때문에 지금 보건소 와가지고 지금 시간 다 날려 공권력 다 날려 어? 그 시간에 지금 다른 거 다른 분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쟤 때문에 도움 못 받은 거 아니야. 저거는 명단을 적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경찰한테 얘가 도움을 요청해 그때 1회 허용하지 않는 건 전화가지고 얘 경찰서입니다. 나 그 보건소장이랑 친한 그 사람인데 그 새끼요? 예, 끊으세요. 요거 한번 당해야 돼, 그럼. 아, 자기도 바쁜 경찰들 한번 피해줬으면 자기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못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또 코로나 검사 받는 또 경찰은 또 무슨 죄입니까? 어? 그리고 보건소장한테 말하면 넌 잘려, 이 새끼야? 저렇게 말하는 새끼 혀를 잘라야 돼. 그 백태를 씨발 끊어버려야 돼. 아우 씨뽕 진짜 열받아 죽겠네. 자, 또 갑질에 관한 기사입니다. 대구 생활치료 젓갈을 들고 찾아온 확진자의 가족. 젓갈을? 오징어 젓갈? 조개 젓갈? 이런 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아침저녁 저녁마다 그랬다가 이렇게 얼마큼씩 조금씩 해가지고 올려달라. 반찬 외에 딴 거
먹고 싶다고. 근데 저기 아까 자기랑 왔다. 진짜 지금 저녁을 죽으러 달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파는 죽 아세요? 그거를 태워다가 그 사람 태설자 같이 올려다 주세요. 가족들이 젓갈을 좋아하면 네가 아침마다 와서 네가 젓갈 네가 올려 네가 이 젓갈 같은 새끼야. 어? 쥐가 젓갈 올리면 되지. 왜 그 바쁘신 의료진한테 왜 쥐가 부탁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그렇게 정도 해줬으면 정말 감사하다 생각해가지고 어? 더 좋은 말 해주지 못할 망정에 뭐? 아침마다 죽을 가져와? 어? 나랑 맞으니까 죽을 가져와? 저 죽으려고 이 쌍나무 진짜 어우 씨뽕 진짜 어? 아, 그 네가 죽집을 차리던가, 네가 반찬집 해가지고 네가 젓갈을 만들던가, 어? 네가 알아서 젓갈 해, 야, 이 젓갈아. 어, 네가 프랜차이즈 하던가. 아, 그리고 그 돈을 다 지자체 예산으로 써? 아니, 여러분들, 저 지금 돈이, 저 돈들이 우리 세금으로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세금이, 어, 저 죽값으로 나간다 생각해봐봐, 지금. 저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아, 진짜 죽을 때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죽도록 때리고 싶다, 진짜. 아니 그리고 저거 뭐만 하면 10초마다 전화 한 번씩 한다고? 저 새끼들 잠잘 때마다 10초마다 한 번씩 전화해야 돼. 전화해서 계속 깨워야 돼. 저런 새끼들 잠 못 자게 해야 돼. 진짜로 전화 오는 그 진짜 스트레스 그 전화 오는 그 벨소리 그 트라우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려줘야 돼. 저런 새끼들은 루신을 더 힘들게 하는 거는 무시와 막말이었다. 이탈리스 감히 이 말에 저걸 많이 듣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기를 치료해주려고 온 사람에게 왜 막말하고 욕은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똑같이 해줘야 돼. 니까지 게 감히 뭔데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씨발로 막 똑같이 받아쳐야 돼 이거는. 어? 저런 사람들은 존댓말 해주고 대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놈들은 저기 오렌지 농장 보내가지고 한 3헥타르 정도 있잖아. 어. 3헥타르 본인 혼자 오렌지 다 따게 해가지고 오렌지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는 건지 오렌지에 대한 감사함을 좀 느끼게 해줘야 돼. 어? 핫팩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여기서 기다리는 거 얼마나 이러신들 안 죽겠냐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호리 지르시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술 담배? 이길 걸 구성해보면 밑에는 이제 검은 비닐 봉다리에 담배, 라이터, 술과 이렇게 들어있어요. 못 올려드린다 이렇게 하면은 욕을 하는 거죠. 네네 물건을 뒤지냐 진짜 야 가지가지 한다. 와 아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9시 이후에 뭐 술집 못 들어가고 어? 요즘 웬만한 데 다 근령구역이어가지고 담배를 못 피겠더니 야 이제 병원에서 저질하네. 와 다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들 코로나를 좀 극복해가지고 다들 예전처럼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편히 좀 야외를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좀 시기를 만들자고 지금 모두가 하나같이 다 고생하는 이 시기에 정말 저희의 그런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하게 좀 보호를 해주시는 저런 의료진들에게 저렇게 갑질하는 사람들 저거 저렇게 냅둬야 됩니까 저거? 서민의 눈으로 바라본 출발 연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환자가 반말하면 의사도 반말하고 의료진도 반말하고 환자가 집어던지면 같이 집어던지고 환자가 지랄하면 같이 지랄해라.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만이라도 힘든 우리 의료진분들에게 큰 도움 될 수 있게 진료받을 때 정말 좋은 말 한마디 힘내세요. 고생하십니다. 이런
감사의 한마디라도 좀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로나 갑질 리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